테스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힘들었죠? 고생했습니다. 인정, 인정. 예? 그냥 방식이요. 꽃병은 뭐예요? Vase. 쓰는 방법은? 오케이.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를 가르쳐 줄게. A는 내 이름 총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내 이름을 모든 자 예, 너 6학년이니까 좀 잘 알아듣으니까 설명을 할게. A, E, I, O, U 이 네 녀석, 아 이 다섯 녀석이 영어의 모음이야. 우리나라의 모음 개수하고 개수를 비교하면 개수가 어때? 개수가 얘는 다섯 개가 모음 다야. 우리나라의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에. 개수가 얘들이 훨씬 적지. 그렇기 때문에 모음 하나당 가지고 있는 소리가 그래서 여러 개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랑 똑같은 모음의 개수를 내야 되는데 글자가 개수가 적으니까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여러 개야. 그래서 A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A는 내 이름 모든 이 녀석들 전부 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기 이름의 소리도 갖고 있고 대표 소리도 있고 힘 빠진 소리도 갖고 있어. 그렇지.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인데 에, 아. 얘들은 힘센 소리들이야. 여기까지는 힘 빠진 소리 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 단어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데 끝에 소리 얘가 안 나지.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이 앞에 다음 앞에 단어가 모음이면 이 녀석은 자기 이름 소리를 내. 그래서 V가 V 소리를 갖고 있고 A가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야? V가 아니고 V가 된 거야. V 그리고 S는 S 소리 낼 거고 그래서 얘가 Vase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Vase는 무슨 시죠? 이름씨죠. 그러면 아까도 다른 친구 설명할 때 들었지만 영어에서 이름씨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사용됐던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꽃병은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러고? A vase라고 그러고 둘 이상 있으면 faces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The vase is full of flowers. 그렇죠. 풀에 가득한, 그렇지, 가득한이란 뜻이에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가득하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뭐야, 이게? 10개 해야 되는데. 하나, 둘. 8개. 셋, 넷, 다. 6개인데? 무슨 8개요? 어? 네. 딱밤 맞을까? 아니요. 어? 8개인 줄 알았어. 너 왜 안 했어, 복습? 네? 어? 어제는, 어제 공부 좀 더 해. 안 되겠다. 공부 좀 더 하고 이 시험도 가져가서 다시 시험 쳐. 네. 그 공책도 옆에 놓고 여기 공책 있네. 쓰기 연습도 해라. 네. 집에서 할 시간 없으면 여기서 해야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Mirror. 쓰는 방법은? Okay, 여기 R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함정. 됐습니까? Mirror. 됐습니까? Okay, 어, 둘이 지금 과정이 비슷하겠네. 너 지금 F 몇 호 하고 있지? F 2호 했지, 오늘? F 2호 했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얘는 지금 오늘 F 2호를 했고, 그러니까 너하고 같다고 지금. 됐습니까? Mirror. Okay,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씨죠. 셀 수 있나요? 네. 하나 있으면 a mirror. 그 다음에 여럿 있으면 mirror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말고 가끔씩 더가 붙어 있는 경우도 봤을 거야. 네. 이름씨 앞에. 자, 더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하고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 쓰냐? 특별한 경우에 쓰는데, 특별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특별하다는 게 뭔지. 특별한 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래서 더의 뜻이 뭐예요? 해석할 때, 우리말로 바꿀 때. 그라 그러죠. 그 거울. 아까 얘기했던 그 거울. 이 뜻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거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태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양은 뭔데? sun인데 문장 속에 쓸 때는 항상 뭐라 그러냐? 항상 the sun. 하늘도 마찬가지. the sky. 달도 마찬가지. the mo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뭔가 좀 특별한 것들. 구름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구름은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냥 clouds 이렇게 쓰죠. 어 cloud 하든지 clouds 하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구름 다시 얘기할 때는 더 클라우드 하고 더 클라우즈 할 때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사용하십시오. use 무엇을? 왜? make sure that you look okay. okay. use the mirror to make sure that you look okay. 라는 문장이에요. 네가 괜찮아 보이는지, that you look okay인지, make sure 하기 위해서 the mirror를 뭐 하세요? use 하세요. mirror. okay, 그 다음에 침실은? bedroom. 쓰는 방법은? 오케이, 무슨 시고? 셀 수? 있죠. 어 bedroom, two bedrooms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침실 두 개. 네, 침실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bedroom. 오케이, 여기가 내 침실이라고 소개하는 문장. This is my bedroom. This is my bedroom. 오케이, 계속해서 화장실 변기. toilet. 쓰는 방법은? T-O-I-L-E-T. 오, 스펠링 많이 늘었어. toilet. 네, 제가 클래식 하다 보니까요. 예. 뭐지?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는 이게 뒤에 앞에 단어가 나와. 뒤에 문장 하면서 문장이 단어를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이럴 때. 알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보고 화장실 하는데 화장실이 토일렛이 단지. 그치, 원래 bathroom이고 bathroom 안에 토일렛이 있는 거지. 그냥. 근데 왜 거기서 토일렛이 다를까요? 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토일렛 보고 화장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변기인데.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변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 읽어볼까요? Where is the toilet?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침대는? Bed. Bed죠. Bed. 오케이. 학생들이. 네. 자, 이것도 발음이 비슷하게 bad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건. 구분하세요. 네. 해, 10시다, 자러 가라, 라는 문장이 있네요. It's 10 o'clock. Go to bed now. 그렇죠. 오. 그 다음 계속해서. sofa. sofa죠. 나는 TV를 봅니다. I watch TV. 오케이, 소파 위에 앉아서. sitting. sitting. 그렇죠. sit이 앉다인데 sitting 하면 앉아서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예. 소파 있대요. 예. 파 있잖아요. 어, sofa. F인데 그거 P인 줄 알았지. 그러면 sofa 해야 되겠지. sofa가 아니라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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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베개는? 이쪽 자, 진효는 진효 거 하고, 도원이 도원이 거 찾고, 베개는 소리가? 네. 소리가 뭐였더라? 펠라우. 펠라우. 소리를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내야지 스펠링도 자신감 있어지는 거예요. 펠라우. 쓰는 방법은? P. I. L. L. O. 와우. 와우. 펠라우. 펠라우. 그렇네요. 오, 쓰기가 많이 늘었네요. 세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노하라 이거네. 놓으세요. 무엇을?
pillow. 어디다가? Under his head. Under his head. 그의 머리 밑에. 머리죠, 머리. Under가 머리 밑에니까. 그의 head under에 밑에 a pillow를 붙여 놓아라. 그 의잖아, 이거. 히 뒤에는 하다씨가 와야 돼요. 히스 뒤에는 이름씨가 와서 사실 다 어떤 것이 와서 그의 어떤 물건 그의 머리 그는 머리예요? 그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히가 아니고 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주방은 키친 쓰는 방법은 오케이 아이 잠깐만요 아이 티 오 와우 키친 와우 TCH가 취소가 됩니다 키친 이름씨고요 나의 엄마가 요리를 하십니다 부엌에서 읽었네요 읽어볼까요? My mom cooks in the kitchen 그렇죠 cook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My mom 안만 길어봤자 물어 바꿨을 수 있어요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요 몇 명이야? 한 명 그럼 뭐로 바꿨을 수 있어? She 그렇죠 She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쿡이 하다시인데 하다시 속에 뭐가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my mom이 뭐니까 쉬니까 여기에 두가 아니고 그래서 쿡이 아니고 쿡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테이블 쓰는 방법은 Very good. 이름씨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름씨고 셀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두세요 이러고 있는데 두세요. 무엇을? The plate. 어디다가? On the table. On the table에다가 on the plate를 붙여두라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램프는 등이죠. 쓰는 방법은?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죠. 램. 또 이름씨네요. 램. 오케이. 지니가 나온다 이러고 있네요.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 comes out. out of a lamp. 오케이. 뭐 그거 알죠? 네. 뭐 이거 됐습니까? 소원 세 가지 들어주는 지니가 램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 사진은? Picture. picture 쓰는 방법은 pick 선생님은 잘 안 외워줘서 pick tour라고 외웠어 pick tour I C T U R 와우 박진이요 와우 이름씨네요 오케이 카메라들이 사용된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 써있네요 카메라들은 사용됩니다 cameras are used to take picture. pictures to. 그렇죠 take pictures는 사진 찍다 인데 to를 붙이니까 사진 찍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되었어요 오, 이 정도만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시험 잘 치시고요 됐습니까? 할까요? 예 오케이 열심히 공부한 거 티가 납니다 오케이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